안녕하세요. 수업 요약 드리겠습니다. 오늘 일단 말씀드려야 될 거는 두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수업 내내 나타나지 않아서 수업 초반부터 전화를 한 두 통 정도 하고 문자도 하고 했었는데 연락이 닿지를 않았어요. 그래서 아이의 언니에게까지 문자를 남겼는데 연락이 안 되다가 수업 끝날 때쯤에 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. 잊어먹었다고 수업 있는지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 1대1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됐고요. 배운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소풍을 가는 것 같더라고요. 다음 달에는 또 소풍을 딴 데로 가고.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얘기를 해 나가면서 말이 안 나오는 부분들을 이제 하나씩 풀어주는 단계인 거죠. 그래서 이제, 뭐, 느끼하다, 이런 말들. 소풍 갈 때 우리 음식이 빠질 수 없겠죠. 그런 걸 어떻게 만들 건지, 뭘 먹고 싶은지, 그런 것들 얘기를 해보면서 얘기를 풀어나갔는데, 거기에서 이제 뭐를 넣으면 느끼해진다라는 말을 할 때 느끼하다를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더라고요. 모를 수 있죠. 근데 느끼하다는 이제 oily 같은 거를 쓰면 되는데 이걸 오일이 뭔지부터 시작해서 가르쳐 나가고 있어요. 그래서 오일은 명사로서 뭐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ly가 붙어서 느끼한이라는 뜻이 된다. 그 다음에 김밥을 쌀 건데 우엉도 넣을 거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은 우엉 같은 경우에는 진생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림을 보면 설명을 해줬더니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진생이라는 게 뭐지? 라고 물어보길래 진생은 인삼이다 그렇게 말했더니 인삼은 인삼인데 왜 진생이라고 했지? 그래서 중국어 사진 열어가지고 이런저런 것들 보여주면서 풀어봤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단무지가 빠질 수 없겠죠, 김밥에. 근데 우리가 뭔가를 썰 때 이런 것들을 설명을 했더니 cut thin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. 근데 그런 식으로 쓰는 단어가 이미 나와있죠. 얇게 썰다라는 slice라는 단어가 있단 말이죠. 그걸 가르쳤고 그렇다면 치킨 무는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치킨 무 같은 경우에는 slice 이렇게 얇게 점이거나 얇게 썬 모습이 아니라 사각으로 깍둑 썰기를 한 모습이잖아요. 그것은 dice라는 무엇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동사가 따로 존재한다는 것들 얘기를 해줬고 이제 에버랜드나 롯데월드 같은 경우에는 씬파크라고 부르는데 씬파크라고 부르죠. 근데 그걸 왜 그렇게 부르는지에 대한 설명도 곁들여서 만들어줬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소풍에 대한 얘기들을 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설명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. 네, 켄이었습니다.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.